할아버지, 얼굴에 침! 침? 응? 어? 아니, 이게 침 아니야. 이거 눈물이야, 눈물. 에이, 거짓말! 아이, 진짜야. 그 침 때문에 쓰러진 그 태태 생각에 눈물이 나가지고. 응? 태태요? 그게 누군데요? 있어. 응? 침 때문에 아주 큰일 날 뻔한 친구인데. 아, 그럼 오늘은 태태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할아버지! 자,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를 불러볼까?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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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빵빵! 침이 약이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퇴퇴라는 아이가 살았지. 그런데 뱉고 뱉고 또 뱉고 침이 나오는 대로 계속 뱉었지. 퇴퇴는 침을 뱉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 심지어 침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어. 어? 왜 이렇게 침을 많이 뱉어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할아버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침은 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말이다. 자, 김 간호사. 네, 스님. 자, 여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 침은 침샘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먼저 귀 밑에 있는 귀밑샘 쭉, 그리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 쭉, 그리고 턱 밑에 있는 턱밑샘 쭉. 이 침샘들에서 침이 나오게 되는 거란다. 자, 침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는 나와라 침!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돼. 아, 나와라 침!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침샘에서 침이 쭉 나오게 되는 거지. 우와, 침이다! 신기해요, 할아버지! 그렇지. 그리고 또 침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오빠가! 우와, 귤이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국방이 아... 아... 에이,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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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셔! 아이, 김 간호사 정말 이럴 거야? 김 간호사님, 너무해! 맛있어. 우리 친구들도 거기 침 닦으세요. 근데 할아버지, 저는 귤도 안 먹었는데 침이 나왔어요. 아, 그걸 바로 그 군침이라고 하는 거야. 어? 꼭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먹는 상상만으로도 이 침이 나오게 돼. 어? 우리의 뇌는 나와라 침 하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지. 아, 그래서 침이 나온 거구나. 근데 호빵아, 침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 네? 얼마나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 바로 이만큼. 이렇게나 많이요? 많이 나오지. 하루에 보통 이만큼의 침이 침샘에서 나온단다. 그럼 태태는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은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다가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또 빨려 나갈 뻔했네. 왜 자꾸 침을 뱉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도 언젠가 뱉을 텐데. 불안해 정말. 그러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누구예요? 퇴퇴 입안에 사는 침방울들이야.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차라리 우리 떠나자. 정말 그래도 될까? 퇴퇴가 계속 침을 뱉자 퇴퇴의 입 안에 있던 침들은 모두 떠나버렸지. 배고파. 목소리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침은 또 안 나와. 태태야, 안녕. 얘들아, 안녕. 야, 이거 좀 먹어봐. 완전 이상하다, 야. 냄새. 그치? 냄새 나지? 어쩐지 맛이 이상하더라, 내가. 아니, 태태 너한테서 입냄새 나. 야, 무슨 입냄새가 난다고 그래. 말도 안 될 줄 알고서 내가. 야, 태태야, 이거 샌드위치는 진짜 맛있는데? 어? 맛있다고? 응. 아닌데, 내가 아까 먹을 때 잘 씹히지도 않고 이상하던데? 아닌데. 이리 줘봐. 사실 줘봐. 어. 아니, 내가 볼 때. 태태야, 왜 그래? 이거 아파. 갑자기 이가 왜? 몰라. 배야. 배가 아파. 배도 아파? 어느 날 갑자기 퇴퇴는 입맛도 없고 입냄새도 나고 이도 아프고 배까지 아팠지. 그러다 그만. 퇴퇴야! 퇴퇴야! 퇴퇴는 쓰러지고 말았어. 어떡해요? 할아버지, 퇴퇴가 왜 쓰러진 거예요? 그게 다 침들이 떠났기 때문이지. 네? 침들이 떠났다고 쓰러져요? 그럼, 침 없으면 큰일 나. 침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그쵸, 선생님? 그렇고 말고, 침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 하면. 어? 우와! 밥이야! 자, 준비됐지? 밥맛이 좋아지게 침 발사! 발사! 자, 이번엔 수화다! 아밀라제 발사! 발사! 우와, 녹는다, 녹아! 아밀라제 더더더 발사! 발사! 우와, 다 녹았다! 우린 역시 소화시키기 대장이야! 맞지. 이렇게 침이 나오면 음식 맛이 좋아져. 그리고 또 쭉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우리의 소화를 도와준단다. 우와, 침 정말 대단하다. 그뿐만이 아니야. 네? 또요? 이엽! 침은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걸 막아줘. 네? 침이 세균을 막는다고요? 나는야 충치균 뮤터스. 오랜만에 이에다 똥을 싸볼까? 그럼 이도 썩고 냄새도 고약해지겠지. 안돼! 깜짝이야. 야, 침방울도 너네가 뭔데? 충치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지. 참나, 침방울들 너네 하나도 안 무섭지롱. 그렇다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침 발사! 싫어 싫단 말이야. 어디 도망가. 침 더더더 발사! 충치균 살려! 우리가 있는 한 다시는 못 돌아올걸? 임무 완료! 우와, 침 최고다, 최고! 그렇지. 그동안 태태가 건강했던 이유도 다 이 침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침을 뱉었으니 아플 수밖에. 할아버지, 태태는 좀 어때요? 며칠 동안을 끙끙 앓았지. 그러던 어느 날. 태태 많이 아픈가 봐. 당연하지. 우리가 떠났으니까. 아니, 너희들은? 퇴퇴를 떠난 침방울들이 퇴퇴를 찾아왔어.
미안하다.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침대를 뱉지 말았어야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침 안 뱉을 테니까 돌아와. 안 돼. 아, 돌아와. 내가 진짜 아낄게. 안 돼. 너무 늦었어. 한 번 나온 침들은 다시는 못 돌아가. 아, 그럼 난 어떡해.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잘할 수 있겠어? 방법? 알려주는 대로 진짜 잘할게. 좋아. 침 나와라 뚝딱. 첫 번째 방법. 빠밤. 어? 이게 뭐야? 약이야? 그냥 물인데? 얼른 마셔봐. 침이 나오고 있어.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지. 침 나와라 뚝딱. 두 번째 방법 빠밤. 어? 귤이잖아. 어? 침이 입안에서 파도를 친다. 예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 이번엔 마지막 방법. 침 나와라 뚝딱. 세 번째 방법. 앙앙앙앙. 이렇게? 우와, 침이 파도처럼 쏟아진다. 쏟아져. 침방울 작전 대성공. 이렇게 침방울들의 도움으로 퇴퇴의 입에는 침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지. 침방울들아 고마워. 나 다시는 침 뱉지 않을게. 내 침은 소중하니까. 그래, 우리 소중하니까. 우와, 할아버지, 침은 참 놀랍고 대단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에이, 그렇지. 그래서 침을 약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네, 할아버지. 자, 그럼 우리 호빠이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 이번에도 맞히면 호기심 딱지 예! 침이 있으면 맛을 잘 느껴. 침이 있으면 소화가 잘 돼. 침이 있으면 충치 안 생겨.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 침이 있으면 맛을 잘 느껴. 침이 있으면 소화가 잘 돼. 침이 있으면 충치 안 생겨. 보자. 침 호기심 딱지가 어딨더라? 아이, 여기 있네. 우와, 호기심 딱지다. 영수야, 침이 약이래. 어, 뛰지 말고 조심. 아, 그러다 침 나올라. 친구들도 침에 관한 호기심이 풀렸어? 다음 시간엔 에치! 감기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자. 호기심 딱지 팡팡!